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요. 나는 저기 또 시골이요. 시골. 다리 건너야 돼요. 굳이 알게 된 거는 아주 그 하신 들으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것인데 그 이콜이랑 이제 뭐 사이트에서 알게 됐어요. 사이트 댓글놀이 하다가 이제 뭐 댓글놀이 하다가 어 너도 뭐 그 사람이야 어렵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갖고 이제 친해져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 사람이랑 아 어디에서 이제 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연락처 해갖고 보자 해갖고 형 보자고 해갖고 하고 어디 지금 이제 어디였을까 그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커피숍 같은데 막 카페 같은데 만났을 걸 갖고 뭐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라고 하고 이제 그냥 이름을 이콜이라고 해요 그냥 이콜이가 올 때도 있는데 아 안 오더라고 아 또 뭐지 하고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저쪽에서도 누굴 꼭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 뭐 나를 찾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근데 그 내가 좀 그 뭐 거짓은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 그거 아니고 뭐 그 얄라뽕따이 뭐 태국 사람 그지 뭐 외노자 나는 이제 그 했을 때 그 뭐냐 외노자가 외노자인데 분명히 이제 이코리가 나한테 이제 나한테 점점 다가오더라고 어 씨 왜 아 난 솔직히 속으로 무서웠지 아 나한테 막 다가온 거야 뭐야 근데 그 아니 그 아니 그 어디 여기 딱 이거 가다마이 안에서 딱 물 이상한 걸 막 빼려고 이렇게 와 저 씨발놈 저 새끼 분명히 나한테 뭐지 돈 뺏으려고 다 여기 대상 진짜 이거 돈 뺏으려고 다 딱 봐도 완전 무이타이 존나 잘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잘못하다가 싸움에 질 것 같아 완전 딱 빼빼 한 뒤 내가 때린가 동시에 딱 무이타이로 밟을 것 같아 딱 앞에서 전화를 빼 전화 완전히 안도의 한숨 쫙 그리고 혹시 또치 형 아니세요? 어, 그래 네가 또 아니 마 이꼴이냐? 오면 얼마나 반갑던가? 나는 아직 외노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 안 무섭겠어요. 이 사람이 그 이거 봐봐요 가운데 이거 드루미 머리도 완전히 아 잠깐만 머리 봐봐 머리 와 나 이꼴 당겨버려 와 이런 사람이 다가오는데 안 무섭겠어. 이거 모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함이에요. 그래갖고 내가 그 솔직히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제 내가 이코리한테 그 한국 사람 맞죠? 이런 거 말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. 솔직히 내가 야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었을 때 한 1년 정도 뒤였을 때 물어봤어요. 갑자기 무에타에 나올 것 같은 게 한 1년 정도 완전히 친해져 버렸을 때 너 사실 그 우리 국산 맞지야? 국산 맞지야? 외산 아니지? 국산 맞지야? 응응? 맞대요. 그러고 그 민증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. 민증 봐본 게 더 심각해 보러. 그냥 그 여기 눈동자밖에 안 보여.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. 눈동자밖에 안 보여요. 거기에서 한번 미소 한번 이거 두 개 많이 흑해졌어요. 근데 난 지금도 야가 국산인가 외산인가 좀 지금도 좀 의심스러워요. 그럼 거 좀 보면은 그 태국이나 뭐 아프리카 그쪽 사람은 그 좀 이렇게 완전 야생이잖아요. 야생 습성이 많이 배겨 있어.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그 좀 인증샷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. 이렇게 그 저기 야외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난 솔직히 이렇게 혹시 이거 풀밭에서 이거 혹시 막 쐐기나 뭐 이런 거 해볼까봐 뭐 물어보고 그럴까봐 절대 이 풀만은 이런 거 하질 못하거든. 근데 야는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궁뎅이 까불어.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궁뎅이 까고 바로 이거 빼불어 그냥.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. 박수 한번 주세요. 이걸 이렇게 살리네. 뭘 또 이렇게 살려. 다 이게 증거 사진인데 이코리에 대한 증거 사진들이 참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밝히면 팅킬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공개하고 이코리 직계 동생들도 이코리 직계 동생들이랑 한번 그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. 이코리 이제 뭐지 직계 동생들. 이 모자이크 처리한 거는 난 뒤, 여러분들, 이게 다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. 다 이제 설정된 것도 있고. 설정된 거? 그리고 아까 좀 제일 처음에 보셨던 저희 이마에 그거 뭐 나온 거는 그냥 제 인생샷입니다. 나름대로. 그때 당시에는. 아니, 이게 뭔 설정이요. 이거 그리고 마지막 것은 두 번째 거, 응가하는 것도 일부러 해놨대. 형님, 좀 찍어주십시오.
거부하고 그런 게 이랬다고 일부러 한 거지 안 가지고. 세 번째 거는 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뭐 이거 뭐 정리 집안 정리하면서 뭐가 일부러 그런 게 다 일부러 있어요 여러분들. 갑자기 옛날 아니구만. 아니 어떻게 디테일이 맞냐 사람